안녕하세요. 한유 부부가 사는 법의 심은아입니다. 오늘은 주제가요. 한국에서 제가 다시 조카들이 옵니다. 조카들이 오는데 지난번에는 이때까지는 치앙마이에서 조카들을 케어를 했고 이번에는 호주에서 이제 케어를 하게 됐는데 사실 어느 나라에서건 조카들을 책임지고 키우고 교육시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세요. 저도 처음부터 쉬웠던 거는 아니고요. 남편의 허락도 있어야 되고 금전적인 상황도 돼야 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다른 사람과 왜 남편과 사는 거에서도 문제가 있잖아요. 항상 좋지는 않잖아요. 하물며 그 조카들을 키우는 게 어떻게 쉽겠어요. 그 상황에 따라서는 저와 저희 언니 그런 관계까지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계속 조카들을 키우느냐. 가장 중요한 거는 결과가 좋았다는 거예요. 제가 동기가 어떻게 되었던 아이들에게 영어 실력을 향상시켜줬고 그 영어 실력을 향상시킨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한국에 돌아가서도 공부를 계속 열심히 하는 동기부여가 되었고 그리고 직업을 구하는 데서도 이익을 많이 받고 그리고 자기가 미래에 하고 싶은 직업에 관련돼서도 하나하나 잘 지금 하나씩 노력하면서 그 자기가 원하는 꿈을 가지기 위한 꿈을 이루기 위한 하나하나의 것들을 해결하는 모습에서 저희 언니들이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요. 저 또한 만족하고 있고 아이들이 아직도 좀 어린 나이에 있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치앙마이에 있는 게 아니고 호주에 있으니까 또 호주에서의 장점을 또 아이들이 배우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 조카들이 이제 12월에 약 9주 정도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준비 작업은 기본적으로 치앙마이에서는 사실 아이들을 학교에 입학시키고 그리고 이제 튜터 선생님을 구하고 많은 액티비티를 했었는데 호주에서는 조금 상황이 틀려요. 저희 집이 시내와 조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랭귀지 스쿨이라고 해야 되죠. 그쪽을 가기가 힘들고 그리고 이제 단기를 받아주시는 학교가 저희 집 근처에서는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학교나 어학원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공부를 아예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우선 튜터 선생님을 지금 한 세 분 정도 알아놨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뭐 주말을 이용해서 그리고 이제 가끔 평일에도 활동할 수 있는 액티비티 종류를 좀 많이 알아보고 호주가 자연이 굉장히 이쁘기 때문에 자연과 관련된 뭐 하늘의 은하수를 볼 수 있는 캠핑 프로그램을 좀 생각하고 장소를 정해놓고요. 그리고 이제 남편이 가장 지금 기대하는 점은 아이들과 새벽에 수영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아이들의 수영 실력이 좀 있어야 가능한 거고요. 다행히 이제 저희 조카들이 수영을 꽤 잘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퍼스가 여름에는 굉장히 물이 따뜻합니다. 그리고 바닥이 다 모래예요. 좀 위험하지 않고요. 그리고 남편과 같이 갈 거기 때문에 제가 좀 믿고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 매일 아침 남편과 아이들이 이제 수영을 하러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몇 가지 준비를 하면서 또 그 호주가 다른 나라와는 달리 인건비가 되게 좀 비싸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렌트를 해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오너한테도 알려야 돼요. 이제 저희 집을 사용하면서
저희 집에 이제 손님이 오실 거다, 다른 사람들이 오게 된다라고 할 때 꼭 리포트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 적응시키는 거라든지, 생활비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동남아시아와 이곳에서의 비용도 차이가 많이 나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고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제가 프로그램을 전부 다 짜야 되기 때문에 사실 부담스러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이 돈도 많이 좀 쓰실 거고, 부모님들이 호주가 동남아보다 훨씬 거리가 멀기 때문에 마음적으로 좀 더 걱정이 좀 더 많으세요. 너무 먼 거리라. 예. 그런 것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언니가 다시 보낼 그걸 계획을 하는 건 아무래도 눈에 보이는 결과,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많이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예, 이번에도 예, 아이들을 예, 호주로, 제가 있는 곳이죠. 호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예, 어디서든 제가 있는 곳으로 예, 예, 보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태국에서 아이들을 키울 때도 저희 부모님께서 걱정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우려하시는 아이는 키워주면 가족이나 아이로부터, 그러니까 이제 조카들로부터 잘해야 본전이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제가 저희 언니들보다 잘 키울 거라고 자신하지 않아요. 자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는 자꾸 이렇게 조카들을 키울까요? 지금에서야 결과가 좋았다고 하지만 처음에 치앙마이를 데리고 갔을 때는 결과를 장담하고 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것도 하나의 도전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실패할 수도 있고 아이들이 힘들기만 하고 영어에 대한 아니면 좀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부분에서 효과가 전혀 없을 수도 있다. 그리고 내가 우리 가족하고 등질 수도 있다. 이 일을 계기로. 그런 것까지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에요. 생각하고 싶진 않았지만 생각을 안 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노력하지 않으면, 뭘 시도해 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상으로 내가 조카들을 키워서 조카들하고 트러블이 생기면 우리 가족들하고 트러블이 생길 텐데, 그러면 조카들을 안 키운 것만 못지않나, 차라리 안 키운 게 낫지 않았을까라고 후회할 수도 있을 것 같았지만, 제가 해외에서 살고 있으면서 저희 한국 가족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예, 조카 키우기를 시작했었고, 그리고 지금 제가 제가 호주에 온 지 거의 8개월이 예,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호주에 온 지 한 10개월 정도가 다 되어 가고요. 남편은 1년이 예, 다 되어 갑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생활이 우선 좀 안정적으로 됐고, 저희가 환경이, 저희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곳이 아이들이 왔을 때 환경적으로 넉넉하지를 못해요. 예를 들어서 방의 개수도 아주 작고, 집도 작고, 차 같은 것도 지금 뭐 인승을 바꿔야 되고요. 여건이 좋은 건 아니에요. 여건이 좋은 건 아니지만 좀 불편하게 같이 끼어서 자고, 예, 불편함을 많이 감수를 해서라도 호주의 장점을 많이 보여주고 싶고, 아이들에게 다양한 문화가 실질적으로 몸에 좀 와닿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왜 영어를 써야 하는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왜 미래를 계획해야 되는지, 본인이 뭘 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는 시간, 예,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 그래서 예, 이번에도 예, 찬성을 해서 남편한테 얘기를 해서 남편이 오케이 해서 예, 이번에도 예, 호주에서 조카들을 키우게 됐습니다.
조금씩 준비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해외 생활을 한다면 조카를 키우겠다? 안 키우겠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예, 함께 얘기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예, 좋아요와 예,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